원래 페이커들도 아침을 잘안 먹어요? 네. 아침 안 먹는데 그 강남으로 가서 이제 아침을 먹기 시작해서 놀랐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 때문인가요? 제가 뭐 강남으로 이사를 하면은 열심히 아침도 먹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몇번 먹다가 요즘에 또안 먹고 있는데 이제 또 다시 먹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안녕하세요. T1의 페이커 이상혁입니다. 이번에 아프리카전 하나전 연이어 승리를 했는데 이 연승 기세를 좀 많이 좀 기세를 타고 싶네요. 아프리카 역시 2승을 하고 있었어가지고 이번에 굉장히 중요한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다 같이 열심히 준비했습니다. 아무래도 바텀 쪽에서 많이 승부가 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바텀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서 쉽게 풀수 있었던 것 같아요. 1세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전체적으로 좀 그냥 좀 약하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뭐 2, 3세트는 좀더센 픽으로 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. 사실 압승을 거둔 기억은 저는 꽤 많이 있어가지고 뭐 드물게 뭐한건 아닌데 그래도 경기력이 좋을수록 더욱더 기분은 좋은 것 같아요. 뭐 사실 퍼펙트 게임을 하면은 뭐 기분은 좋겠지만 그래도 뭐 별로 상관은 없는 것 같아요. 뭐 콩이 카르마 같은 경우에도 선수들마다 취향이 다른 부분이라서 뭐 저는 뭐 상황에 맞게 선택을 했던 것 같아요. 뭐 엘리미 같은 경우에도 지금은 굉장히 공격적으로도 하고 수비적으로도 하고 안정적으로 플레이하는 것 같고 뭐 커즈 같은 경우에도 뭐 자기 플레이를 잘 하는 것 같아요. 3세트는 별로 위기라고 생각했던 순간은 없었던 것 같아요. 7주년, 8주년, 7주년인가요? 네. 7주년 했는데 뭐 매년마다 이제 이렇게 팬분들이 축하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이번에는 뭐 팬분들과 경기장에서는 못 뵀지만 그래도 언제나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. 뭐 사실 제 기억에 남는 순간은 따로 없는 것 같고 그냥 되게 프로 생활하면서 많은 경험들을 했다고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. 그게 맛있다는 겁니다. 어때요? 이번에 새로 회사 건물을 옮겨서 거기 이제 선수단도 같이 플레이하고 그리고 직원분들도 계시고 하다 보니까 밥도 굉장히 신경 써서 많이 해주셔가지고 저도 좀 아주 잘 먹고 있습니다. 원래 페이커들도 아침을 잘안 먹어요? 네. 아침 안 먹는데 그 강남으로 가서 이제 아침을 먹기 시작해서 놀랐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 때문인가요? 제가 뭐 강남으로 이사를 하면은 열심히 아침도 먹겠다고 다짐을 했는데 몇번 먹다가 요즘에 또안 먹고 있는데 이제 또 다시 먹어야 될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러면 가장 뭐 식사했을 때 가장 맛있었던 음식은 뭐예요? 일단 밥이 맛있고 뭐 소떡소떡도 나오고 막뭐 베이컨, 꼬치 이런 것도 나오고 엄청 다양하게 나와서 다 괜찮은 것 같아요. 저는 강남에 워낙 언덕길이 많아가지고 뭐 힘들진 않고요. 오히려 좀 운동 된다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. 이제 테디랑 되게 오랫동안 할수 있을 것 같아서 좀더 이제 친하게 지내야 될것 같습니다. 뭐 마찬가지로 저희는 어느 팀을 상대로든 최선을 다해서 준비를 할 거고 이번에 샌드박스전이기는 하지만 역시 저희 팀의 실수를 줄이고 그리고 더욱더 좋은 방향으로 갈수 있도록 연습하는 게 최선일 것 같아요. 팬 여러분들 언제나 응원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이번 서머 시즌도 스프링처럼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.